안녕하세요. 몬스타피시 대표 이승재입니다. 예, DC튜브 DC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일체형 순행 PC입니다. 이 순행 PC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CPU랑 메인보드도 아주 핫한 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당연히 이것도 이름을 지으셨겠죠? 이름 당연히 지었죠. 미라클입니다. 아, 미라클이요? 네. 왜 미라클이요? 미라클이 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좀 신제품 만들어가지고 좀 기적 같은 매출을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 사양이랑 이제 안에 들어간 제품들이 아주 궁금한데, 이제 어떤 네. 게 들어갔는지 이제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네, PC 부품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 7 3700X CPU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X570 게이밍 X 게이밍 에디션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램은 기가바이트 오로스 DDR4 16기가 PC4 25600 RGB 제품이 8기가 제품이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오로스 익스트림 지포스 RTX 2080 D6 8기가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SSD는 삼성전자 970 EVO 플러스 M2-2280 500GB의 SS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는 안텍 HCG 850W 80플러스 골드 풀 모듈러 파워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케이스에 장착이 되어 있는 순행 쿨러는 레진텍 오르쿠스 360RBW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레진텍 코이오스 에보 케이스로 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신제품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기 전에 이제 컴퓨터를 좀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 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일체형 순행 PC랑 커스텀 순행 PC랑 도대체 어떤 차이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체형 PC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가성비 이런 걸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제품을 선호를 하신다는 거. 그게 팩트죠. 제가 보인 건데라면 이제 일체형 순행 PC도 엄청나게 이제 하이엔드급 고사양 CPU를 쓸까 하면 충분히 냉각 성능도 좋고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뭐 일체형 PC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 학생분들 좀 많이 찾으시죠, 보통. 금전적인 여유 때문에. 일체형 PC도 그렇죠. 네네네. 이 제품도 여러분 이제 아주 가성비 좋게 출시됐는데 이번에 이제 CPU가 가성비의 뭐 최고봉에 할 수 있는 AMD CPU가 이제 탑재가 되었습니다. 네네. 3700X가 처음 리뷰하는, 처음 보는 거죠? 3700X는.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아, 얼마 안 됐죠. 이번 달에 나왔죠. 아, 그런가요? 엠바고가 7월 10일인가 그쯤 되었으니까 지금 얼마 안 됐죠, 진짜. 요즘 이제 이 CPU 때문에 아주 여러분 말이 많은데 가격대가 좀 있어요, 여러분. AMD인데 46만원 정도 합니다. 46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몇 코어죠? 8코어인가요? 네, 8코어입니다. 아, 8코어 16스레드. 네, 8코어 16스레드. 이 3700 위에 X 위에 버전도 나왔나요? 3700 CPU 요거 한 단계 위에 것도 있나요? 두 단계 위에까지 나왔습니다. 아, 두 단계 위에까지. 3800X도 나왔고요. 3900X도 나왔는데 3800X는 지금 품절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3900X는 또 조만간에 다시 이제 디시님을 하고 이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라이젠, 이 신제품 CPU,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도 아주 많이 거론되고 있고, 여러분, 아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게임 영상이랑 벤치마크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이제 ACP와 비슷한 가격대 이제 9700K랑 이제 3700X랑 벤치마크 이제 점수가 나왔는데요. 피지컬 점수가 CPU 점수죠? 네, 맞습니다. 이제 9700 같은 경우에 이제 18,478점, 이제 AMD 3700X 같은 경우에는 23,000점, 거의 5,000점 정도 차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나는 건가요, 근데?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나죠. 9700K는 여러분, 코어수는 똑같은데, 스레드가 8스레드죠. 예, 8코어 8스레드. 3700X가 이제 스레드가 더 많기 때문에 피지컬 점수는 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AMD CPU 자체가 여러분, 이제 게임용에 특화되기보다는 다중 작업, 멀티 작업, 방송용에 제작하던 이제 CPU다 보니까, 뭐, 솔직히 게임을 하기에는 솔직히 CPU가 그렇게 근데 뭐, 엄청나게 좋아도 뭐, 드라마틱하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게임에서요? 저는 200만원, 300만원짜리 CPU 쓰나, 40만원짜리 CPU로 컴퓨터를 집이 많거든요. 솔직히 네. 게임 해보면 차이점을 다 1도 모르겠던데. 이렇게. 작업할 때는 확실하게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웬만한 속도에서 빡! 당연히 게임, 게임이니까. 근데 뭐 이제 배틀 걸어온다는 배틀 필드를 할 때는, 아니 이게 뭐 300만원짜리를 쓰든 뭐 40만원짜리를 쓰든 네. 전혀 지금이 안 나오기에도 좀. 아,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 여러분들이 뭐 CPU를 구매하실 때는 뭐 오로지 게임용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추천드립니다. 네네. 저는 무조건 여러분 다중코어가 좋기 때문에 다중코어 높은 CPU를 좀 추천드려요. 저는 V-Ray 테스트는 이제 AMD CPU가 1분 10초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텔 CPU가 1분 22초 정도 나왔습니다. 한 12초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제 스레드 개수가 조금은 더 많은 AMD CPU가 렌더링 속도는 조금 더 빠르게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우선 CPU 관련 부분만 체크를 해보자면은 9700K가 탑재되어 있는 시네벤치 점수는 1603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3700X CPU가 탑재되어 있는 시네벤치 점수는 2060점이 나왔습니다. 무려 한 400점 정도 차이가 나는 스코어인데 이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피스, 이제 요 케이스는 이제 레진텍 케이스인데 이거 제가 리뷰 몇 번 했었어요, 이거? 네, 했습니다. 이게 순행도 됩니다. 순행도 되죠. 커스텀 순행도 되죠. 예. 이게 그 가격대가 여러분 이제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한 10만원대, 20만원대인가요? 10만원대. 아, 10만원대인가요? 네. 자, 그럼 쿨러는 이제 레지텍 3열 쿨러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2열짜리보다는 3열짜리가 이제 훨씬 더 이제 성능이 좋죠. 왜냐면. 맞습니다. 더 좋은 이유가 이제 뭐, 펌프 성능은 똑같은데 안에 물이 더 들어갔어요. 물이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로가 더 길어지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수로가 더 길어지면서 이제 냉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베이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2열보다는 하나 더 생기게 되면 50% 성능이 더 업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팬쿨러가 한 개 더 달리니까 팬쿨러가 냉각을 더 시켜주니까 냉각 성능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샌드위치라고 해가지고 샌드위치? 예. 팬을 앞뒤로 닫아놓은 거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보통 순행은요, 이제 이 케이스가 나중에는 이게 상단에도 3열이 달릴 수 있게끔 또 개선된 케이스가 또 나올 거지만, 팬은 이제 라디에이터는 상단에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열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쪽에서 열이 받기 때문에 내부가 한 바퀴 돌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 바로 빠져나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단에다가 샌드위치를 보통 많이 하시죠. CPU 컬러라면 중간에는 RGB로 LED가 들어옵니다. 저거는 이제 메인보드랑 연동해서 여러 가지 효과로 바꿀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메인보드하고 컨트롤러가 메인보드 이제 RGB 단자하고 연동이 돼서 지금 메인보드에서 소프트웨어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컬러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안쪽이라면 상단에 두 개, 그 다음에 하단에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배기 쪽에 한 개, 이렇게 총 다섯 개의 팬이 달려있습니다. 네. 이게 뭐 RGB 퍼포먼서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안쪽에 공기를 조금 더 식혀주기 때문에 냉각 효과도 있죠. 물론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RTX 2080 같은 경우에는 팬이 세 개 정도가 이렇게 달려져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고성능에서 따라오는 이제 그 발열이 상당히 높거든요. 온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이렇게 이제 이 케이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하단에 이렇게 팬 두 개를 장착을 해서 이제 배기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래픽카드의 열을 조금 더 식혀주는 그런 보조 역할을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밑에 사단에서 공기를 끌어올라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효과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래픽카드의 열을 조금 더 잘 식혀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오로스 2080 그래픽카드가 들어갔습니다. 아, 네. 이거 뭐 오로스 감성 뭐 다들 아시겠지만 RGB가 이러면 전면에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플레이트 쪽에서 RGB 진짜 진하게 보이네. 와, 엄청나게 진하게 보이네. 네. 아, 워터블록 제품이 이렇게 안 찌는데, 이 그래픽카드 제품 왜 이렇게 진하게 나오지? 엄청나게 이제, 어로스 감성에 충실한 그래픽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램이 여러분, 저기 이제, 16기가인데, 풀뱅크예요. 맞죠? 네, 그 8기가짜리 이게, 총 32기가, 네. 자,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X570입니다. 아, 이거는 그냥, 어로스는 아니고, 기가바이트 거네요? 기가바이트입니다. 아, 그래서 조금 뭐, 갬성은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 RGB 갬성이나 디자인은 좀 떨어지는데, 뭐, 우선은 가성비가 좋다. 저렴하다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PC 사양을 저희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번에 드릴 경품은 몬스타기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이제 메모리 RGB 방열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칼라가 몇 개가 나왔죠? 칼라가요, 지금 요거 좀 샘플이거든요. 네, 샘플인데, 정해진 컬러는, 요거 빼고요. 예. 이게 핑크고요. 아, 핑크에 뺍니다. 예, 핑크, 레드. 레드. 이게 원래 로즈골드였는데, 로즈골드 빼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일단 이건 파란색이라 치고, 그 다음에 이거 검메탈. 검메탈. 예, 검메탈이고, 그 다음에 완전 검정색. 완전 검정색. 예. 네. 총 5가지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 아,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옛날에 컴발 모실 때 이거 뭔지 몰랐는데, 여러분. 네. 이게 가격이 한 게 얼마죠? 이게 한 개로는 판매를 안 하고요. 두 개 한 세트로 판매를 하는데 저렴합니다. 19,000원입니다. 아, 두 개 19,000원. 두 개 세트로 해가 19,000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램이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이게 램인 줄 알고 램이 한 개, 램이 두 개 19,000원. 이게 램이 아니고 여러분 일반적인 이제 이런 이제 퍼포먼스 램 말고 RGB가 들어가 있는 램 말고 일반적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뭐 삼성 램이나 이제 시금치 램. 아무것도 없는 램 있죠. 네네. 그게 너무 밋밋해서 꼴보기 싫다. 그 위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꼽으면 그 위에 램이 딱 결착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게 단자죠. 이게 예, 그게 단자인데 그게다 케이블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메인보드 요즘에 RGB 단자 있잖아요. 네. 그쪽에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1대1로 연결하면 안 되니까 케이블 자체가 Y 케이블로 나와 있습니다. 아, Y 두 개로? 네, Y 케이블 나왔으니까 이제 징검다리 형태로 해가지고 다른 램들도 그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RGB 단자가 없는 보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가 보드 쓰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별도로 판매해야 되는 이제 RGB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리모컨으로 해가지고 리모컨으로. 또 이렇게 제어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여러분 이제 이쪽에 RGB로 막 들어올 거예요, 연결을 하면. RGB 다 들어옵니다. 그건 이제 리모컨으로 이제 컨트롤러 연결했을 때는 그 리모컨으로 제어해가지고 다양한 이펙트를 이제 연출이 가능한데, 이제 메인보드에 바로 연결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메인보드도 아수스의 이제 오로스 싱크. 오로스 싱크가 아우라 싱크. 아우라 싱크. 아우라 싱크고,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의 오로스 그거 있잖아요. 퓨전. RGB 퓨전. RGB 퓨전. 그리고 MSI의 미스틱. 그 다음에 레이저의 그 뭐죠? 시냅스? 아, 그거 다 먹나요? 다 됩니다. 레이저 제품하고도 다 호환이 가능하거든요. 예. 총 지금 검증되어 있는 게 네 가지 그런 플랫폼하고 싱크가 연출이 됩니다. 단돈 2만 원이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조금 이제 좀 밋밋한 PC를 아주 화려한 이제 RGB PC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생긴 게 이제 이게 커세어 벤전스 프로랑 조금 비슷해요. 앞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게 막 들어오겠죠. 막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해당 영상 밑에 댓글과 설문을 참여하신 분 저희가 이제 저희 채널 한 분과 몬스터 기어 채널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추첨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디시님과 함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